안녕하세요. 오후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은 트랜스포메이션 트랙에서 다루어질 각 브레이크아웃 세션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SPSE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준입니다. 저와 진행을 같이 해주실 분도 같이 와 계신데요.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는 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멀티클라우드로 모든 기업의 환경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상무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자사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사용자들도 고정되게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만 근무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로 보면 폐쇄된 형태의 근무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서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었겠지만 사용자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혹은 집에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밖에서 이제 근무하는 형태도 여전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사무실에 나와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용자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패턴들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 꼭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빠르게 자사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고정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Azure라든지 GCP라든지 AWS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SaaS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 즉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와 같은 SaaS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치우치기보다는 고객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혹은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혼재되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나 사용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안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보안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각자 산재해 있는데 이것들을 통일된 정책으로 혹은 사용자의 경험들을 동일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에 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기업들이 테크놀로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이번 세션의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변화들을 고려할 때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6개의 영역들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6개 항목을 주제로 삼았고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로 빠르게 고객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사용자들의 경험으로 그대로 투영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무언가 트래픽들이 발생되고 거기에 서비스 응답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그대로 자사의 데이터 센터처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 뭐전 세계에서 이제 5G 서비스를 제일 처음 이제 런칭한 나라가 이제 코리아인데요. 5G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더한 단계 끌어올릴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프로덕티버티를 어떻게 끌어올릴 거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LTE 때와는 다르게 5G로 변모를 하면서 굉장히 큰 대역폭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IoT도 같이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5G 이외에 자사의 네트워크와 또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와이파이 6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 기본 인프라에 대한 라우팅 아키텍처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이제 산재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예전 방식처럼 하나의 장비 단위로 관리하기보다는 전체 아키텍처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AI 혹은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자사에 구축하기에는 또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는 이제 AI, ML, 네트워크와 관련된 분석 서비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뭐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인트 이러한 기타 등등의 솔루션들을
고객 입장에서 보면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진단하거나 원인을 찾는 데 많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 덩어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이 이제 집 밖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 일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프라스트럭처 상에서 보안을 구현해내기란 사실상 힘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옮겨간 거에 대해서는 전체를 봤을 때 마치 자사의 예전에 있던 데이터 센터처럼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보안 정책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에 사용자 단위 혹은 사용자의 그룹 단위의 정책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필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겠죠. 뭐 아까 이제 5G 얘기도 했습니다만 속도 경쟁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아키텍처들을 빨리 비즈니스와 연동을 해서 서비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뭐 일 예가 있죠. 카카오톡이 예전에 이제 빠르게 시장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메신저 시장에서는 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서비스도 빠르게 배포를 해서 비즈니스와 얼라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저희가 개방형 아키텍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어빌리티를 통해서 저희 솔루션과 제품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앞에서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최우선은 이제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고객들의 비즈니스고, 그 비즈니스를 리스크 없이 어떻게 빠르게 배포하고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각각 개요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각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를 위한 그 웬 커넥티비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사실 앞에서 이제 뭐 얘기 드린 상황들 중에 이제 뭐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할 줄을 이제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과 비교해 보면 사실은 폐쇄된 공간, 내가 구축한 전산실, 내가 구축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고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들이 인터넷상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쓰긴 하는 겁니다만, 네트워크 아키텍처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전용선 단위로 내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QoS를 설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다 핸들링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속된 얘기로 인터넷에 대한 품질을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터넷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빠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빠른 건 아는데 내가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지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 자사의 네트워크처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로 나온 게 사실은 이제 SD-WAN,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한국이 빠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속도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과연 내가 이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DN을 통해서 매 초 단위, 매 분 단위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퀄리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용선 뿐만이 아니고요. 빠르게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회선, 그다음에 5G, 앞에서 언급드린 5G, 그다음에 위성까지 다양한 매체를 그 지역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용자들이 느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고 사용자 경험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형태의 웬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클라우드도 사실은 뭐 AWS 같은 경우에 한국 리전에다 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같이 두고 유럽도 같이 두고 동남아도 같이 두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냥 자사의 인프라스트럭처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용자 단위로 어디가 베스트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경로인가라는 것들을 능동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와 얼라인이 돼야 될것 같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사의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장을 할 때, 웬 커넥티버티를 확장을 할 때도 SDN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의 연계, 그 다음에 SaaS 서비스와의 연계. 특히나 SaaS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스코가 SaaS 서비스 내에 메이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거기와 주기적으로 이제 서비스 체크를 해서 가장 안정적인 퀄리티를 낼수 있는 경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씀하신 대로 어플리케이션의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텐데요. 그 SD-WAN으로 다이내믹한 정책 적용을 그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 줄수 있다 그러면 고객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한번 다음 사항으로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역은 아마 이세준 상무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약간 역할을 바꿔서 제가 사회자의 입장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으로 보면 IoT라든가 5G, 그 다음에 와이파이 6 이런 것들이 이제 핫한 기술들인데요. 각 기업한테는 어떤 의미로 이게 다가설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IoT라든지 5G, 와이파이 6 같은 액세스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굉장히 많은 양의 트래픽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어떤 변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네트워크는 독립적인 옵티컬, 그 다음에 라우팅 네트워크의 레이어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구성도 복잡하고 비용도 굉장히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복잡한 아키텍처들을 보다 단순화하고 또 값비싼 광 전송 장비 대신에 좀더 저렴한 IP 장비에 직접 플러그인 되는 형태로의 그런 네트워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계층 통합을 통해서 인프라와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을 자동화하는, 그럼으로써 고객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ATM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프레임 릴레이도 있었었고, 다 이제 실패한 테크놀로지는 이제 사라졌는데, 5G 혹은 IoT, 와이파이 6, 이 부분들은 뭐 대용량 트래픽 때문에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고객들도 사실 국내 고객들이 그런 신기술에 또 얼리 어댑터시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객들이 AI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심 주제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현실인데, AI가 고객의 IT 인프라스트럭처와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AI라는 단어는 한 5년 전에 클라우드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 클라우드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었는데, AI도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AI는 사실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앙에서 다 텔레메트리로 보고 있다가 인사이트를 주는 용도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AI 혹은 머신러닝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드웨어 인프라, 뭐 GPU라고 하죠. 뭐 이세돌 9단이 AI
기사하고 바둑을 뒀던 것처럼 그 뒤에 어마어마한 GPU 리소스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량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개별 고객들이, 물론 이제 초대형 기업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에 이제 구축하는 거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인프라 스트럭처를 IT 인프라를 분석하기 위한 용도로 사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스코가 마치 이제 아까 얘기 드린 클라우드 형태의 플랫폼, 여기도 이제 공용 인프라거든요. 그래서 AI나 혹은 머신러닝 같은 공용 인프라들을 시스코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대한 패턴들이라든가 혹은 장애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고객 여러분들이 어떨 때에 장애가 나고 또 어떤 부분이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AI를 통해서 이제 어드바이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앞서서 그 내용들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 그 다음에 인사이트,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의 경험들을 끌어올리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 인프라스트럭처를 향후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등을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드리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네트워킹을 만들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데 AI를 여러분들 고객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따로 꾸민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에 시스코 제품 혹은 솔루션을 구매한 고객들한테 이 AI, ML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AI를 덤으로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스코의 네트워크 솔루션 혹은 제품을 구매하신 고객이라면 시스코가 제공하는 AI 머신러닝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자체 구축하는 어떤 비용 대비 훨씬 더 효과적으로 AI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와는 달리 네트워크 운영과 관리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비 단위의 운영과 관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더욱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의 보안까지 고려해서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세대인데요. 옛날 같으면은 장비 단위로 혹은 IP 단위로 어떤 정책들을 세우는데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앞에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다양한 커넥티버티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 장비의 주체도 모호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무언가를 바꾸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던 근무자가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 자체가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출장을 가서 IT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거 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제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내가 관리해야 되는 정책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것들이 중앙 집중화된 형태로 마치 하나의 단일 장비처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SDN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이라는 형태의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DNA 센터라든가 V 어널리틱 혹은 V 매니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그러니까 랜이 됐든 웬이 됐든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가 됐을 때 정책 기반으로 사용자 단위로 혹은 사용자 그룹 단위로 혹은 회사 단위로 정책들을 제공을 하는 게 가장 필수 요소고요. 특히나 보안 정책 같은 경우
보안 시스템들과 연동을 해서 그 정책들이 즉시 즉시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살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그런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속한 서비스 생성과 배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각각의 인더스트리와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최근에는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객의 다양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개방형 구조의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개방형 구조, 즉 프로그래머빌리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뭐 DevOps라는 용어는 많이 이제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운영을 한다든가 혹은 IT를 운영을 할 때 즉각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내 고객 환경 혹은 내 자사의 환경에 맞게끔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오픈형 아키텍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시스코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나 혹은 솔루션을 제공하는 모든 벤더들이 이제 오픈 아키텍처를 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제공하는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 자사의 솔루션들 혹은 장비들은 전부 다 이제 오픈형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테라폼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마켓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나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테라폼이라는 형태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새로 생성하거나 배포를 한다고 할 때 네트워크 따로 오토메이션을 하고 서버 쪽 따로 오토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토리지 할당을 따로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시행착오를 한다든가 혹은 또 다른 문제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테라폼과 같은 워크플로우 형태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 번에 컴퓨팅 파워도 턴온을 시키고 네트워크도 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하고 네트워크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할당도 같이 생성할 수 있는 이러한 툴들이 있는데 시스코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러한 서드파티 솔루션 앱과 혹은 개발 툴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대 강점은 사실은 저희가 세 번째라고 생각이 되는데 데브넷이라고 하는 저희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혹은 유즈 케이스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고객 혹은 저희 시스코 파트너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프로그래머빌리티를 구현하는 데 시스코가 레디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은 이어지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다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룰 항목은 IT의 최우선순위는 IT의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 이런 제목인데 시스코는 한국의 CIO들을 포함해서 매년 IT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의 IT들은 그 핵심 가치로 IT의 비즈니스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IO의 핵심 사항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업 고유의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오늘 나와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은 한국의 CIO들 혹은 한국의 IT 기획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들이 반영된 내용이고요. 최우선 과제는 사실은 IT가 단순히 이제 코스트 센터, 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형태의 IT 서비스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한 투자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IT 리더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IT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네트워킹 설계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고객 경험을 최적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의 생산성을 최적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IT 운영 비용들. 아까 이제 프로그램 어빌리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수정업으로 할 게 아니라 AI, ML 기반으로 어떤 분석이 떨어지면 그거를 빠르게 프로그램 어빌리티를 통해서 내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 심지어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네트워크 커넥티버티까지 같이 보고 운영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빨리 런칭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IT 서비스를 제공을 받기를 원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들이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정책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궁극의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루어 봤는데요. 그럼 상무님께서 한번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멀티 클라우드 혹은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이상 웬 아키텍처는 현재 아키텍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특히나 내 지사가 뭐 수십, 수백 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최대 우선순위로 둘 것이며 어느 지역을 통해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웬 커넥티버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IoT 5G, 그 다음에 와이파이 6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AI와 머신러닝과 같은 것들을 물론 이제 자사의 구축형으로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가 이제 마치 공용 인프라처럼 저희 고객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AI, ML, 어널리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어디가 개선이 돼야 되고 어디에 문제점 요소들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정책들이 사용자 그룹, 그 다음에 사용자의 형태에 따라서 빠르게 정책 적용을 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빌리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사실 고객들이 저희가 이제 고객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다양한 형태의 이제 특수성들이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환경에 맞는 어떤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 다음에 자동화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코는 개방형 구조로 이러한 프로그램 모빌리티와 운영의 신속성, 오토메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만 IT 리더들, 특히나 CIO분들은 비즈니스와 얼라인되지 않은 IT 투자는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IT가 비즈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앞에 얘기드린 자동화와 그 다음에 비용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최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무님께서 오늘 서머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트랜스포메이션 트랙의 첫 번째 세션으로 여러분의 네트워크 인프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핵심 사항들 위주로 이제 다루어 봤는데요. 이어질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의 세션도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